안녕하세요. 이한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하자. 이번 시간은 제14강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평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투자자산의 평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은 전부 경업자산이다. 따라서 보자마자 바로 제외시키면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투자자산 중에 자주 언급되는 골프 회원권은 무조건 경업이다라고 해서 좀더 강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체에 만약 골프 회원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제외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투자자산은 심플합니다. 원칙만 있고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제외 대상이므로 제외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형자산의 평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우는 이제 자산 재평가를 인정한다는 게좀 특이한 사항인데,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 자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매년 재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만약에 실질 자본이 안 나와갖고 결산이 완료된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 진단 시에 자산 재평가를 추가한다던가 또 수정 재무제표로 반영한다던가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 진단은 기본적으로 수정 재무제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것이 또 중요한 키포인트 사항이죠.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진단 기준일이 연말인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가 들어가잖아요. 그걸로 이제 끝입니다. 그 이후에 수정된 재무제표로는 기업 진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법인세법상 기준 내용 연수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적립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장부상에 이제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기준 내용 연수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보다 만약에 적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만큼 감가상각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을 차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질자산에서 차감되는 그런 평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부의 부채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실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부의 부채가 있느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경우는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것과 부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부채를 잡아주는 그런 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나 금융자료, 회계장부가 있는, 즉 실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고요. 임대자산과 운유자산의 경우에는 경업자산으로 차감이 됩니다. 다만 임대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유한 본사 건축물이다라는 경우에는 이게 실제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자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융자금이 딸려 있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도 역시 부채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형자산의 평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칙이 전부 부실자산입니다. 예외적으로 진단 대상 사업 관련해갖고 수익기부 자산이나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쭉 얘기했다시피 예외는 흔치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실자산이다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실제 발생한 사례인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발생한 영업권 같은 경우에서 부실자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실제 기업 진단할 때 경유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특히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는 그 개인 사업자로 폐업을 시키고 그다음 법인으로 신규 설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그 적합한 의사결정이 될수 있다는 것,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